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약속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글의 중심점은 또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지난주일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구절을 포함해서 총 5번의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8절과 9절에 더하여 10절을 한 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8절과 9절을 바탕으로 오늘 10절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그걸 말씀드렸다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8절과 9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10절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모세는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9절에서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노아를 평가함에 있어서 노아를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해당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노아가 얼마나 경건한 계열의 백성인지, 그가 얼마나 죄로부터 떠나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겼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노아에 대한 이 평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광야를 지나는 동안 도무지 그들에게서 노아와 같은 참되고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구절을 통해 노아를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근본적인 평가는 8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노아를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고 의로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연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이 또 부각됩니다. 8절에서 노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경건함을 잘 유지했고 죄를 떠났고 하나님과 동행한 매우 위대한 신앙인임에는 분명합니다.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고 또 존경받아야 할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에 대한 모세의 평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모세가 노아를 위대한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했지만 모세는 노아의 그러한 신앙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노아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임은 틀림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본받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노아의 위대한 신앙, 노아의 참되고 의롭고 경건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아의 신앙은 노아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노아 자신만의 신앙적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아의 신앙적 우수성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이끄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결과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홀로 놔두셨다면
그도 역시 그 거대한 죄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모든 삶에 노아와 철저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9절의 기록대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즉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기 원해서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노아의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모세의 또 다른 입장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신 것이다. 이것이 노아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정확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노아의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를 지키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를 지켜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모든 악과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지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당시 백성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그런 시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서 나중에 그와 유사한 문제가 함에게서 이제 홍수에 발생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하셨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 전체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경의 표현을 따른다면 눈동자처럼 그를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모세의 관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 구절이 8절이 되겠습니다. 8절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라는 한 단어 속에 대단히 포괄적이고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8절을 근거로 우리가 9절을 바라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즉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노아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8절을 원인으로 9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글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위대한 삶은 그러기에 노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저 추측하거나 하나님께 점수를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이끄시고 노아를 지키시고 노아와 동행하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민 안 해보십니까? 왜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물론 엄밀히 생각해 보면 사실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에 경건한 계열의 후손이 노아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였다고 6장은 분명히 말하는데 경건한 사람이 노아 이외에 또 있을 수 있다니 이는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잠시 무드셀라로부터 노아의 일원의 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원고를 살펴보니 지난 주일에 제가 크게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에녹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계보를 말씀드리면서 에녹의 아들을 라멕으로 말씀드리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잘못입니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에녹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계보는 에녹, 무드슬라, 라멕, 그리고 노아 이렇게 4대로 이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성경을 좀더 천천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알고 있다고 너무 자신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연관해서 무드셀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연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연대가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된 이 120년이라는 기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집중 안 하시고 딴 생각하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8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무드셀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연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에녹을 말씀드리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고 그리고 65세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으니 그가 뭐 대략적으로 기록을 따지면 365년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기에 물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세월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짧은 생애입니다. 그리고 이후 4대 만에 태어나는 노아와는 그의 연대가 직접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은 무드셀라부터입니다.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노아가 500세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것은 500세에 1년 동안 세 아들을 낳았다고 보시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노아가 500세부터 샘과 함과 야벳을 낳기 시작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드셀라의 180년과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계산이 빠르실 겁니다. 라멕의 182년과 그리고 노아가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 500년을 계산하면 862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7절과 31절을 보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라멕은 777세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드셀라가 죽을 무렵에 노아의 나이가 607세였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라멕이 죽을 때의 노아의 나이는 595세가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몇 세 무렵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집니까? 그 정확한 연도까지는 그 나이를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창세기 5장과 6장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 약 500세부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00세부터 낳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고 거기 그 무렵에 대한 기록이 나오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들 라멕은 아버지 무드셀라가 죽기 12년 전에 먼저 죽게 됩니다. 12년 전에 계산상으로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는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다 터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라멕이 죽은 후에 라멕이 죽은 지 12년 후에
무드셀라도 969세를 살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은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심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때로부터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십니다. 물론 이 기간은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볼 경우 아무리 짧게 잡아도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시기는 그의 나이가 최소한 620세예요. 500세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고 그 무렵에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고 120년이 주어졌으니까. 이 노아의 나이 620세는 샘과 함과 야벳을 노아가 낳기 시작했다는 그의 나이 500세에 방주를 짓는 기간 120년을 더한 것이니 실제로 샘과 함과 야벳이 출생해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만약에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방주가 완성됐을 때의 노아의 나이는 620세 이상이 됩니다. 620세는 최소한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출생하기, 그들이 다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창세기 5장 32절에서 노아의 나이를 500세라고 말한 후에 창세기 6장 이후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니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에 최소한 그의 나이가 620세가 2세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나이가 620세가 되던 그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노아가 620세가 되는 해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그간 죽은 지 13년이 되는 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니까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 14년 전에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라멕은 그러니까 무드셀라보다 좀 덜 살았으니까 라멕은 죽은 지 25년이 되는 해가 방주가 완성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에는 무드셀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이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뭘 증명합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 그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근데 그들을 기록자는 등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초점을 노아에게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당시 무드셀라와 라멕을 비롯한 경건한 백성이 천수를 다하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120년의 기간 속에 물론 방주를 짓는데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가능성 정도만 열어둘 수 있어요. 즉 120년이라는 기간은 노아에게는 방주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지만 동시에 이 기간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면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주셔서 무드셀라와 라멕과 같은 경건한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되게 살아가다가 자신들의 삶을 마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배려의 기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12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다른 사람도 충분히 경건한 백성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드슬라와 라멕이 모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3대가 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얘기를 받고 할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나갔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3대가 다 힘을 써서 방주를 짓고 하는 일에 동참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수명을 다한 겁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을 예고받았을 때에 모든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죽거나 또는 전부 다 죄의 오염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노아에게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최소한 무드셀라가 생존해 있었고 라멕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와 라멕의 생존은 계보상으로는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만 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아들들, 다른 후손들도 다 있는데 이름이 그렇게만 기록되고 그 계보로 흘러가니까 그렇게만 기록된 거거든요. 이 계보가.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라멕의 후손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와 같은 경건함을 유지했던 다른 여러 그리고 많은 계열의 백성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에 다 함께 힘을 모으고 동참했을 거다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가 시작될 바로 그 시점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이외에 이 땅에 경건한 백성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이 무드셀라나 라멕처럼 천수를 다하고 하나님께로 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불경건화가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드셀라와 라멕의 연대를 계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 최소한 10여 년, 25년에서 12년 그 사이까지 무드셀라와 라멕이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드셀라와 라멕과 같은 이들도 어떤 면에서 볼 때 노아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정말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거든요. 이들이. 그 노아의 모든 신앙은 이들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다른 경건한 계열의 후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선택지는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주권의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선택해서 에녹을 그토록 오래 살게 해서 준비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무드셀라를 미리 불러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라멕과 노아까지 함께 방주에 타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라멕을 부르셔서 라멕을 중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루고자 하시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다 보내시고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하기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세우지 않으시고 노아를 세우신 것은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노아인지. 비교하자면 훗날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드넓은 넓은 지역에 무수한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셈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만을 선택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그럼 아브라함 외에 다른 경건한 셈의 후손들은 없었을까? 다른 대상들은 없었는가? 아닙니다. 셈의 후손들이 그 땅에 엄청 퍼져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하나가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큼 그렇게 그에게 신앙과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정말 우상에 찢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원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같은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해당하듯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 그분의 영역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우선 이 문제를 짚어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따질 문제를 따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깐깐한 것 같긴 하지만, 찬찬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경을 다 들여다보도록 해야 합니다. 당시 무드셀라가 있었고, 라멕이 있었고, 그리고 무드셀라 이전에는 에녹이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든 경건한 계열의 후손들을 다 제치고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선택하신 처음 시기가 창세기 6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창세기 6장에서 처음 그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려고 하시려는 그때부터 노아가 그때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아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앞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서 연관시켜 보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노아의 출생과 더불어 노아가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그분의 선택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우선 첫 구절은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수고롭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안위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구원하리라, 건지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때 노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라멕을, 제가 전에 간간히 조금씩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늘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정말 훌륭한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매우 깊은, 굳이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신학적 의미. 이 안에 대단한 성경의 신학이 담겨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말은 라멕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때부터 땅이 저주받기 시작했고,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재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지금 이렇게 현재 우리 주어지고 있고, 근데 노아가 태어나니 아담이 받은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을 것이다라는 매우 놀라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이 기대는 자기와 자기의 뭐 가족 몇몇의 고통의 해방을 바라는 좁은 의미의 소극적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포괄적 구원을 노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노아에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놀랐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지금 라멕이 하는 말에서 두 가지 겹쳐지는 단어가 있어요. 땅이 받는 저주와 수고예요. 그 저주의 결과 18절을 보면, 창세기 3장,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받았던 그 옛날의 땅의 저주에 대해서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회상하는 겁니다. 라멕은 자신의 아들 노아가 우리 조상 아담이 받았던 이 땅 전체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이 노아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6장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훗날 라멕의 이 기대는 어찌 되었습니까? 라멕의 이 기대는 일종의 신적인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대단히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멕의 기대는 결코 라멕 개인의 소망이나 라멕 개인의 바람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라멕의 기대는 라멕 개인의 기대를 넘어서서 장차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언자적인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에게 이루실 일들을 예언자를 통하여 말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라멕의 입술을 빌려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라멕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즉 적어도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라멕은 예언자입니다. 라멕은 선지자입니다. 비록 아들의 일이지만 라멕은 선지자로 말하는 겁니다. 장차 노아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라멕의 선지자적 예언이며 이것이 또한 라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라멕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한 것이니까. 라멕 개인이 바라는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는 신적 예언이기에 이 라멕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 라멕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멕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하게 됩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7장, 8장, 9장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짚어갈 것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됩니다. 방주를 지어라. 물론 방주를 지어라는 말이 본문 안에는 안 담겨 있지만 그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자의 첫 발을 노아가 내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또 노신자 안나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듯이 그러기에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신탁이었듯 라멕의 말도 라멕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이렇게 라멕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라멕의 예언을 따라 노아를 구원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은 6장 이전이죠. 최소한 언제부터? 노아의 출생 때부터예요. 출생. 태어날 때부터.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가.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라멕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 장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요? 노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의 시작이 처음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노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차 여인에게서 태어날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재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 그게 말이 이분이구나. 우린 건너뛰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라멕의 시대에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먼 존재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약시대 속에서 점차 그 존재가 서서히 분명해지면서 선지자들이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오긴 하지만 이 라멕의 시대에는 진짜 너무나 먼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구원자는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론 그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구원자는 그들의 아들입니다. 그들의 후손입니다. 라멕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라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라멕의 이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예언의 시작점은 창세기 15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경건한 결의 후손은 아담이 받은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했고 라멕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지금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젠 노아를 통해 이루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라멕이 고백한 그 소망의 예언의 시작점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노아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노아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선택하신 것 더더욱 아닙니다. 노아가 남보다 더 의로워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도 물론 아닙니다. 노아의 출생의 시작은 라멕의 고백보다 훨씬 앞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수천 년 후의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노아가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미 그분의 가슴속에 마음속에는 노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해석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 8절을 은혜 베푸셨다라는 이 의미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왜 어떻게 베푸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노아를 구원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자적 선택은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담겨있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노아가 담겨있었고 그 구원 약속을 따라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이렇게 선택하셨기에 그 노아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런 측면에서 자기 백성을 보존시킨 것은 노아뿐만 아니었습니다. 에녹도 무드슬레도 라멕도 다 그렇게 보호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가 들어있었고 노아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임을 암시해 주는 노아의 이 선택이 결국 세상 전체에 대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최초의 암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다. 그리고 창세기 뒤에 11장으로 넘어가면 10장 11장 그 연간으로 넘어가면
새 아들에 대한 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새 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장차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암시가 드디어 십자에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펼쳐 나가시는지, 정말 노아를 통한 구원이 세상 전체에 대한 구원이 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택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선택하셨습니다.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노아와 당연히 다르겠지만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왜 노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도 알기 힘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권한입니다.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이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보존되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켜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듯이 같은 원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거대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금 이끌어 나가시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아를 선택하신 데에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죠? 같은 원리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선택과 소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즉 선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고민도 늘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나를 왜 목사라는 직업으로 부르셨을까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발견하고 나아갈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잘 깨닫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각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노아가 자신의 소명을 잘 발견했고 고난 중에서도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홍수 중에도 홍수 이후에도 자기의 소명을 잘 이루어 갔듯이 여러분도 모두 자신이 부름을 받은 소명의 길로 들어서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닿은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소명이 끝나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소명이 무엇인지 각자 깨달으시고 고민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명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20년은 못 됩니다. 노아도 그렇게 참고 견뎠으니까 노아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노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노아와 같은 원리로 우리도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속에서 보호하고 계심을 압니다. 잘 발견하게 하시고, 이 창세기를 읽고 깨닫는 하나님의 신자들이 이런 귀중한 가르침들을 잘 터득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고, 각자 살아가는 모습과 직업과 삶의 모양들이 다르지만 그 다양하고 무수한 삶 속에서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이 땅의 직임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충실히 우리의 몫을 다해가는 귀하고 귀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읽혀지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